자, 바람과 함께하는 자바 기초 클래스를 이용한 구구단 출력 부분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을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구구단을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 봤고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리진 않았었는데, 뭐 해보셨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오늘은 진짜 클래스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난번에는 구구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 안에 함수를 넣었어요.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해서 썼어요. 쓰기 위해서 구구단이라는 구구단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고 객체에다가 이름을 주고 그 객체 이름 구구라는 이름의 객체 안에 있는 얘를 이렇게 호출해서 쓰는 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 이런 모양보다는 이 구구단 자체를 구구단 자체를 하나의 파일 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조금 분리를 시켜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예 그냥 지워버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지워버리고 구구단이라는 구구단이라는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실제로 그 함수가 했던 그 역할을 그대로 이 안에서 지금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메인 클래스를 또 만들어 줄 겁니다.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서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서 보이드 메인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안에서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함수가 있구요. 이 메인 함수가 구구단이라는 저객 m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 a i n class, m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하는 거를 쭉 보시면 은될것 같아요 하는 거를 쭉 끝까지 보시면 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구구단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클래스 안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단이라는 정보를 넣을 거예요 1단 2단 3단 4단에서 9단까지 구구단이니까 어떤 단에 대한 정보를 얘가 저장을 하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단그 단에 단위, 그 대한 계산하는 것을 또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public 리턴 값은 따로 없을 때는 게 void라는 걸 씁니다. 구구 캘크라는 이런 이름의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구구 캘크라는 이 기능을 할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단이라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안에는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와 기능하는 함수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함수라는 이름을 쓰진 않고 정확하게는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여기서는 그냥 함수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일반적으로. 얘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하죠. 그냥 단을 화면에 먼저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출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단에다가 1을 곱해서 화면에 보여 주는 거, 이거를 1, 2, 3, 4, 5, 6, 7, 8, 9까지 반복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얘를. 뭐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보다는 포문을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멋이 나기는 할 겁니다. 조금 더 버, 멋이 나기는 하는데 그냥 저는 지금 복잡하게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걸 가능한 한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음 뭐 저런 식으로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좀 참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에다가 단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오게 되면 2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왜냐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6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쭉 1부터 9까지 곱해진 값이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그 기능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다된 건데. 자, 그런데 이게 객체 지향에서 자바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OOP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인데 여기 단위라는 정보를 외부에서 쉽게 얘를 읽거나 쓰거나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어, 언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그런데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처음 만들어진 것부터 개인이 혼자서 작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협업으로 해서 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자바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 100명이 프로그램을 할때또 다른 사람이 단위라는. 그런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 상당히 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내가 썼던 단하고 다른 사람이 쓰는 단하고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공존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곳에서 이 정보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원래는 내가 지금 <laughs> 이 단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태권도의 단을 이제 했는데. 거기서 3단 4단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렇게 3사로 바뀌어 버리면은 내가 곱셈에서 사용하려는 단하고 태권도 품새에서 말하는 단하고가 서로 섞여 가지고 굉장히 어디서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 곤란한 일을 에,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퍼블릭을 이 앞에다가 사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퍼블릭을 쓸수 있는데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문제 없고 이렇게 되면 이 단이라는 변수를 다른 곳에서 읽고 쓰고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변수 앞에다가 퍼블릭을 쓰지 않습니다. 퍼블릭을 쓰지 않으면 얘는 프라이빗 혹은 정확하게는 프로텍티드가 되는데,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두 개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퍼블릭은 누구나 다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안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또이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그 기능을 여기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보통 g e t 터라고 부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한 중간 정도 보시면은 s o 라고 있는 이 탭이 있고 여기 보면은 generate g e t set s e 라고 있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죠. 단이라는 하나밖에 변수가 없으니까 얘를 클릭을 해주고 혹은 셀렉터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뭐 퍼블릭으로 해주고 뭐쭉 얘기들이 있는데 r 터 싸고 세터스를 쭉 집은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제너레이트 해주면 제너레이트 해주면 여기 get 단이 있고 set 단 이렇게 e 터와 세터 보통 이걸 t 터 세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왜, 어, 이걸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자, 얘들의 하나의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또 찾을 수가 있는데, 단이라는 이 변수, 변수는 첫 번째 글자를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get 단이라는 이 함수, 함수라고 할게요. get은 가지고 온다란 뜻이겠죠. 그리고 DAN이라는 이 변수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를 써서 get 뒤에 들어오는 것이 DAN 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안에 내용은 return에 단이에요. 단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냥. set은요, set은 단을 쓰는 거겠죠. 웹으로부터 DAN이랑 어떤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값을 그 값을 디스 그 안에 있는 단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 넣어줘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get과 set, getter와 setter를 써서 단이라는 이 변수를 변수를 에서 직접 호출을 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get 단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set 단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만 바꿀 수 있게, 수정할 수 있게, 고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둔 거죠. 일종의 안전 장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요것도 음, 그냥 마저 하죠. 이 구구단이라는 것은 이제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하나를 만들 때 지금처럼 단이라는 정보를 굳이 입력하지 않고 객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만들 때 무조건 단이라는 아, 무조건은 아니고요. 단이라는 이 정보를 집어 넣어주면서 객체를 만들 수도 있게 그렇게 어,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요. 예 역시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 스텝에 이렇게 쭉 가시면은 저기 아래쪽에 c o n s t r 어, u c t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Generate Constructor from Superclass 이렇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필드 값, 우리가 변수를 이제 필드라고 합니다. 변수 값을 직접 넣어주면서 처음에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변수 값까지 정해주는 게 이거고요. 얘는 그냥 변수 값을 신경 쓰지 않고 만들어주는 게 이겁니다. 자, 두개다 하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를 다 할게요. 저희는. 셀렉트로 해서 제너레이트 해주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구구단이라는 이름의 생성자 생성자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터 입니다 자 컨스트럭터 컨스트럭처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퍼블릭 구구단 그리고 안에 들어오는 변수 하나 이렇게 집어 넣어 주면은 이 변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해준 거죠 자, 슈퍼는 이거는 클래스에 대한 건데 지우셔도 되고 지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굳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우선 지워 놓을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얘를 하나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개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은 아무 도실행행지지은채 채로 체체만만어주 주는 니다다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a 아, 자바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자바에 있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생성자 혹은 같은 이름을 가진 e t h 구 s and I'm g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얘와 얘는 뭐가 틀리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는 이값 시작할 때 쓰는 저 값이 입력값이 단일한 입력값을 쓰느냐 아니면 없느냐가 다르겠죠. 혹은 하나를 쓰느냐 두 개를 쓰느냐 세 개를 쓰느냐 이것도 다르겠죠. 즉이 안에 들어가는 이뭐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의 개수가 달라지면은 종류가 달라지면은 같은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좀더 깊이 공부를 하시고 자 이게 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구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가지고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호출해서 쓰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